네, 포커마스의 최상욱 대표님 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요즘은 바쁘십니까? 요즘 매우 바쁜데요. 네. 왜요? 돈벌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돈벌이가 잘 된대. 네. 우리도 좀 끼워줘요. 지금 바구니로 막 저희가요? 네, 트럭으로 아닌가. 지금 에어컨도 없어. 지금. 근데 여기 환경이. 네. 야, 벌써 더워요 여기. 좋은 데로 이사 왔나 했더니만 네. 이게 에어컨이 또 잘 안 나올 줄. 아, 건물은 하이테크 건축물입니다. 좋은 건물에 사무실은 좋은데 그 안에 스튜디오를 네. 무슨 별칙 부록처럼 만들어놔가지고 에어컨도 안 나오고 막 네. 그러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좀 달면 어떻겠느냐 해서 여쭤봤더니 네. 한 1년 벌어야. 아, 달 수 있대요? 되는 돈이 나와서 내년 여름에 에어컨 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최상욱 대표님과 부동산 뉴스 좀 네. 짚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뉴스 있었어요? 뉴스 두 가지 정도인데 네. 하나는 어저께 국토부가 네. 청약제도 개편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바로 전날에 천준호 의원실에서 보도자료가 나간 게 있고 그거를 국내 언론사들이 받아 쓴 내용이 있는데 예. 그게 뭐였냐면은 2016년에 서울에서 청약을 할 때는 전체 당첨자가 약 16,000명 정도 됐는데 그중에 58%가 추첨 방식으로 당첨이 됐었거든요. 예전에는 2016년도에 네. 그런데 2016년에는 네. 근데 2021년 상반기까지 결산해 보니까 추천 방식으로 당첨된 비중이 6.9%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뭘로 당첨된 가점 거예요? 방식으로 가점 방식으로. 가점. 내신 성적.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2017년 파리 대책 나오면서 네. 서울 같은 투기 과열 지역의 85제곱미터 이하 국민 주택 규모의 가점제 비중이 종전 75%에서 100으로 변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17년도 전에는 가점 추첨이 혼합 방식이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추첨도 거의 60% 가까울 정도로 높았지만 네. 파리 대책 발표하고 나서는 국민 주택 규모가 전부 100% 가점제가 되다 보니까 네. 추첨제면 아시다시피 대형평에만 존재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비중이 점점 낮아질 거라는 생각은 했으나 이제 막상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추첨 방식으로 되는 네네 가구가 6.9%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소위 가점이 낮은 세대들 주로 30대 이하 네. 그런 세대들이 청약을 통해서 신규 분양하는 주택을 받아가지 못하는 그런 마치 반증처럼 이제 데이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뉴스가 나오고 나서 네. 그냥 저도 지난 저희 백브리핑 때 네.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설명하면서 네. 그 추첨 가점제 방식 100%다 네. 막 이런 네. 얘기하면서 네. 했었잖아요. 예. 청약제도가 예. 그랬는데 바로 한 주 만에 이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 어저께 국토부가 청약제도 개편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놀랍죠. 이걸 봤나 봅니다. 지난주에 저희 그 방송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목로와 그 가점제 바꾸자 2030에게 기회 주자고 최상욱 대표님이 거의 반올림해서 1년 가까이 여기저기서 다 외쳤어요. 네. 그러나 반응이 없다가 백브리핑에서 한마디 딱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저 완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와 백브리핑 대단합니다. 이건 정말 농담이 아니고 어쨌든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진짜로. 그게 저희가 보면은 아까 1년에 한 16,000명 정도 일반 공급 그러니까 당첨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서울에 공급하는 주택 세대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서울은 정비사업이다 보니까 네. 그중에 한 60% 이상은 조합원 입주권으로 빠지고 일반 공급이 이제 16,000 정도 당첨이 된 건데 그게 이번에 어쨌든 가점제에서 추첨제로 좀 바뀌는 변화가 있을 거다 보니까 앞으로는 네. 이 퍼센티지가 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예상이 근데 돼요. 근데 6.9%는 진짜 너무 적네요. 이게 그러니까 가점이 안 되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네요.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추첨제가 없었던 건 아니고 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라는 방식은 순수 추첨 방식이에요. 네. 예를 들면 그렇죠. 네네. 다 추첨해서. 네, 정말 순수 추첨 방식이거든요. 자격만 되면 추첨한다. 신혼부부 특공이라는 게 네. 특별공급 자격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녀 수가 많고
이제 잔여수가 동일하면 추첨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네. 그래서 신혼부부 특공도 잔여수가 많아야 되고 네. 이런 기준들이 다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추첨이 너무 없어서 이게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이라는 거를 발표를 할 때 예. 17년 8.2 때 추첨을 너무 줄여놨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2030 세대들이 기존 주택 시장으로 매수세가 넘어간다고 국토부도 스스로 느껴가지고 추첨을 넣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7.10 발표하면서 생애 최초라는 거를 집어넣게 되거든요. 네. 그게 우리 주 아파트는 민영 아파트가 있고 청 네. 국민주택 있고 민영 그 민영주택 그리고 있고. 공영이든 국영이든 그게 있잖아요. 네. 어 둘 다 이번에 바뀐 겁니까 그럼 추첨제를 아. 좀 늘리는 쪽으로? 아, 그 얘기는 말씀하신 그, 생애 최초 이런 것도 양쪽에 다 있어요? 어저께 나온 내용은 네. 민영주택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어, 추첨제를 없앤 거는 그 양쪽 다였어 가지고 작년 예. 7.10 때 제도를 어떻게 바꿨냐면은 생애 최초라는 거는 국민주택도 있고 민영주택도 네. 있었 민영주택이 네. 있는데 어, 국민주택의 그 생애 최초 비중도 늘렸고요. 그리고 민영주택은 생애 최초가 없었다가 신설을 했어요. 작년 7.10 때. 네. 그러니까 아하. 민영주택의 추첨제 비중이 너무 낮아진 부분 때문에 국토부도 스스로 아 이거 민영주택 추첨제 좀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생애 최초라는 거를 만들어서 퍼센티지를 집어넣었던 거죠. 네. 그런데 그 생애 최초를 집어넣고 보니까 이것도 특별공급이어가지고 혼인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네. 그리고 소득기준 맞벌이 160%로 완화를 했는데 소득기준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다 보니까 어, 이거 역시 1인 가구들이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여전히.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맞벌이 예. 좀 고소득 가구인 경우에 자연스럽게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 뭐 특별공급이 있지만 자기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아, 추첨제를 넣을 거면은 다시 75대 25로 원복하면 되는데 어, 그걸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생애 최초라는 걸 넣어서 좀 복잡하게 바꿨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완전히 그 원상복구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느껴서 이렇게 전환을 했나 하고 생각하고 대신에 국토부 역시 추첨제를 너무 없앤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왔었는데 이제 어저께 나온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저희가 어제 발표한 내용은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네. 핵심은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중에서 생애 최초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생초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전체 비중 100% 중에서 30%를 순수 추첨제로 바꾼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어, 소득 기준도 없앤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혼인 전제였었는데 혼인 예. 기준도 없앤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네. 그냥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넣을 수가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 예. 자녀 수가 적은 신혼부부 역시 종전에는 신혼부부 특공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자녀가 많아야만 당첨이 됐는데 어, 전체 중에서 30%를 순수 추첨으로 돌렸기 때문에 네. 어, 예를 들면 무자녀 신혼부부 역시 생애 최초 그러니까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혼부부 특공 중에 30% 그 신혼부부 특공이랑 생애 네. 최초 특공 물량이 달라진 건 아닌데 네. 그 분량 뽑는 방식을 여기 중에 30% 생애 최초도 30% 이만큼은 네. 순수한 추첨으로 한다. 맞습니다. 소득 요건도 미반영이고 자녀가 네, 네. 몇 명이고 이런 거 별 상관없이 네 순수 추첨. 근데 그 말은 이제 뒤집어 말하면 자녀도 많고 그래서 넓은 집도 필요하고 어, 가족을 이뤄서 하니까 생활비도 많이 들고 네. 그런 분들이에게 돌아갔어야 될 물량이 말씀하신 대로 1인 가구나. 혹은 뭐 고소득 맞벌이 뭐 고소득 맞벌이 네. 아니면 사실 30대 이하에서 서울의 집을 그런 식으로 구매하는데 대출은 40%밖에 안 나오는 걸 나머지를 캐시로 채울 수 있다는 건 그 능력이 나쁜 건 아니지만 네. 이게 뭐 시중 가격에 주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분양가를 억지로 눌러서 만든 이 혜택을 나누는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게 오히려 더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처음에는 그래서 어려운 분들부터 주자해서 줬다가 또 이분들이 우리는 어떡하냐 그럼 그분들도 또 줬다가 네. 근데 이제 또 그러면 우리는 확률이 더 낮아지는데 이러면 되냐 하면 또 안 줄 거예요. 이렇게 왜 원칙이 없이 왔다 갔다 하냐는 여론이
네. 있더라고. 오늘 아주 백화점 기자 내려왔다. 갑자기 왜 제 삼자와 화법을 쓰시죠? 네. 근데 저는 아, 뭐 제 생각이 네. 아니라 어쨌든 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를 뭐 설명을 드리는 거고 또 네. 뭔가 어떤 뷰포인트를 요구하셔가지고 네. 좀 설명드리자면은 17년 파리 대책 이후에 종전에 없었, 그러니까 어떤 배분이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게 나오고 나서 첫 번째 뉴스가 말씀하신 내용이었어요. 전체 공급 물량에 대한 변화 없이 비율만 줄이는 조정하는 게 예. 아랫돌 괴서 윗돌 올려놓는 그런 게 아니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2017년 파리 대책이 그런 현상의 원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었던 청약제, 사실 청약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별로 안 들어보셨을 건데 그때 파리 대책 발표하고 가점제 100%가 되다 보니까 예. 3040 세대들이 청약 뭐냐고 엄청나게 반발을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 당시에는 어떤 로직이었냐면은 무주택 세대주가 이제 집이 되는 게 당첨되는 게 맞지. 맞지. 돈 있는 사람이 네. 추첨으로 해서 되는 네. 게 갑자기 맞냐. 소위 뭐 소득이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면은 뭐 있는 맞아.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게 맞냐 하면서 또 그 당시 언론 기사들 중에서 좀 어린 친구가 네. 만 20대 넘은 어린 친구가 우연히 추첨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 네. 로또성 아파트를. 그러니까 그거를 언론사들이 막 대서특필해가지고 이 추첨제 방식 문제 있다.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예. 퍼센티지를 올렸는데 그냥 100%로 한 번에 찍어버리게 네. 된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가점제 100%는 청약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가점제를 위아래 비중 조정했던 거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네. 17년 파리 때 100을 찍은 게 처음이었고 그래서 그 100%라는 것 때문에 확실히 조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네, 이런 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이제 스스로 공감했었기 때문에 추첨을 넣었다가 이제 그냥 안 되겠다. 생초랑 그리고 생애 최초랑 왜 신혼부부 특공을 바꿨냐 다른 부분은 가만히 두고 다자녀 특공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건데요. 네. 생애 최초도 혼인 전제고 신혼부부도 네. 혼인 전제니까 네. 실제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생초를 넣는 게 유리한지 신혼부부 특공을 넣는 게 유리한지 일종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고 두 개의 특공 방식이 비슷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추첨으로 돌리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누가 그것도 이번에 바뀐 거지 그것도 물어보던데 기존에 이제 신혼주택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공의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신혼부부인데 애가 하나 있거나 무자녀인 건 생각도 하지 말아 너희는 물량이 얼마 안 되니까 한 3명쯤 예. 돼야 신혼부부인데 한 자녀가 3명쯤 돼야 어떻게 명함 좀 내밀어 본다 뭐 네.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공 그렇게 넣으면 안 되고 한 세 자녀쯤 있는 사람들만 넣고 아니면 다 생애 최초는 그래도 추첨이니까 그냥 생애 최초로 가세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네. 30% 정도로 바뀌면 네. 내가 예를 들면 한 자녀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자녀가 없는 네, 무자녀 신혼부부가 그럼 생애 신혼부부를 좀 이제 할 만해진 상황은 되는 거네요. 30%의 맞아요. 가능성은 생긴 거네요. 맞아요. 그래도 네. 추첨이니까 네 그거를 노린 거예요. 원래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그리고 각각 공급은 우선 공급이랑 일반 공급으로 또 나눠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주택, 민영주택, 그다음에 뭐 추첨제, 가점제, 순위순차제 다 있고 네. 또 그 각각 특별공급 방식 안에도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이라는 게 또 존재를 해요. 네. 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은 소득이 적은 분들한테 배분을 하는 건데 이게 70% 네. 배분이 되고 다만 소득이 적은데도 자녀가 많아야 당첨 방식은 자녀가 많은 방식으로 돌아가고요. 나머지 일반 공급은 그 소득 기준 하에 들어오는 분들 중에서 또 고르게 되거든요. 추첨은 그래서 종전에 우선 70, 일반 30이었는데 이번에 우선 50, 일반 20, 추첨 30 이렇게 523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우선이 뭐예요? 우선은 소득 기준이 소득이 낮은 네, 다자녀 신혼부부들한테 갔던 비중이 70 정도 됐는데 그걸 20 낮추고, 네, 일반은 소득 기준이 일정액 이상인 그런 신혼부부 특공에 해당하는 분들을 10 낮춰가지고 30을 만들어 난 다음에 순수 추첨으로 돌리게 된 추첨으로 거예요. 추첨으로 한다. 네네. 이건 생애 최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애 최초도 우선 70, 일반 30인데 이것도 50, 20, 30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3기 신도시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네. 지난주 백브리핑을 그럼 복습하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제가 지난주에 공공주택지구는 가점제가 100%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공공주택지구에 공급하는 국민주택은 네, 가점제 100%를 하게 되거든요. 그 가점이 무슨 뭐 무주택 기간 이런 게 아니라. 네. 아 아니요 아니요. 그, 아, 거기서 말하는 민영주택에 공급하는 그거에 대한 가점제는 100%이죠. 네. 네. 네, 공공주택에 공급하는 국민주택은 순위순차 방식으로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예. 민영주택에 공급하는 그 특공 방식에 변화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것도 기대를 조금 삼기신도시 공급하니까 그걸 좀 기다려보는 그럴 만한 거는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양이 많진 않더라도 100%랑 0%랑 뭐 한 합치면 한 12% 정도 될 텐데 그 물량이 들어오는 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분양가가 시세 대비 어느 정도예요? 그건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요? 네. 분양가는 현재 대부분 다 분양가 상한제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예, 그래서. 보시는 게 맞고 그래서 네. 되게 이런 거에 당첨되면 네. 얼마쯤 버는지 좀 알고 싶어서 뭐 지역마다 다르지만 다르긴 하지만 60%에서 70% 레벨에서 결정되죠. 3분의 2 가격에 준다 이거죠? 네네. 그 분양가 상한제는 그러니까 원가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전 국민이 네. 몰리지 이거를 그러니까 맞아요. 아, 그래서 청약제도는 그리고 특별공급이랑 일반공급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공급 비중이 매우 늘어난 것도 네, 네. 사실이에요. 원래 종전에 민영주택 특공은 4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58%, 50% 엄청나게 늘었고 예. 국민주택 특공도 80이었는데 85로 늘었고 이렇게 특공 비중이 매우 크게 늘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반공급 비중이 줄어드니까 특공 자격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더 문이 좁아졌다는 그런 인식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 어차피 경쟁률이 치열하면 여러 가지 기준을 주는 게 좋은데 네. 시세 대비 너무 싸게 주니까 거기에 살든 안 살든 뭐 그냥 한 번씩 전 국민 로또가 돼서 정말 그 동네에 살려고 원하는 사람은 시세 대비 한 10%만 싸더라도 난 사겠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면 그 여러 가지 그 동점이라면 애 많은 순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유주택자는 양보해라 이건 오케이. 그럼 무주택자 중에서는 내가 그럼 좀 더 비싸게 사겠습니다. 시세로 사기는 어렵고 그럴 거면 내가 왜 여기 신청해. 그러나 그보다는 나는 좀 더 내겠습니다 하는 분들을 우선으로 주면 그게 실수요자들한테 돌아가는 거지. 이 안에는 이게 실수요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 않나요? 아 지금 이 프로님이 얘기하신 게 네. 그 과거에 채권 입찰제라는 방식의 청약제도거든요. 아 예전에 이런 방식이 있었어요? 네. 이런 방식이 예.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세 대비 공급가액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그 네. 차익만큼의 그 소위 말해서 아비트라지가 발생을 하고 예, 그거를 네. 노리고 이제 청약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채권 입찰제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 그 분양 가격 대비해서 그 차액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높게 쓴 사람이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부른 높게 부른 사람이 그냥 네, 먹는 거예요. 높게 부른 사람이 그 한도 100% 한도 안에서 네. 나는 요 시세로 사겠다. 난 뭐 90% 가격으로 사겠다. 95% 가격 더 내겠다. 이거를 국민주택 채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돈을 더 낼 수 있게 만들었는데 예. 그 돈을 더 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 동네 시세로 내가 살 만큼 그 집을 사고 싶은 강렬한 싶은 그런 수요가 있었다. 그런 거 예. 그리고 구매력 이런 게 다 반영돼가지고 그리고 차익을 없앨 수가 있잖아요. 그 소위 청약 로또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없앨 네. 수가 있어서 네. 채권 입찰제였거든요. 근데 채권 입찰제를 도입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최근에 굉장히 많았는데 네. 아, 이 프로님이 또 이렇게 전 국민이 보는 백브리핑에서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뭔가 예. 또 다음 주에 지금 제가 지금은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은 이런 혜택이 있으니 네. 집 좀 사지 말고 기다리세요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 이거는 집을 나눠주는 제도가 아니라 네. 집 안 사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인센티브 뭔가 전시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차익을 유지하는 거고 이 차익이 유지되니까 이 동네 집이 필요하든 안 하든 내 가점 보고 알아서 들어가. 우리 대학 입시 때 내 적성이나 내 희망과는 무관하게 점수 보고 그냥 될 만한 데 집어넣고 막 그랬잖아요. 그 덕분에 막 졸업하고 나면 공대 나와서 가수하고 막 이랬잖아. 고칠 게 좀 있긴 한데 이렇게 제도가 변화되는 게 혹시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제도 바뀐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뭐 가격이니까요. 뭐 보도자료에 Q&A가 있었는데 예.
그런 뭔가 그런 이런 신혼부부랑 생초를 변경하게 되면은 2030한테 일단 도움이 될 것 같냐라는 그런 네. 셀프 Q&A가 있었거든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1주택 1인 가구나 뭐 무자녀 신혼가구, 예. 네, 소득기금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가 청약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 이렇게 달긴 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내용의 그런 셀프 Q&A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을 보시면은 특히 소득 기준이 넘어버리는 신혼부부나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예. 이런 특별공급을 아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예 받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기존 주택을 좀 예를 들면 부동산을 사고 싶으면은 기존 주택을 사는 방법밖에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중에 일부라도 이 청약을 넣어볼 수 있음으로 해서 일부가 이연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진짜 이 신혼부부 특공 하면 그때도 왜 어디요 삼기 신도시였나 333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뭐 하여튼 자녀가 3명 있는 네. 신혼부부만 거의 된다. 응? 근데 신혼부부가 자녀 3이 있기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것도 7년 안에 7년 안에 3명을 네, 해야 돼가지고 7년 안에 3명을 쉽지 않죠. 그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짜 요즘은 저는 해냈습니다. 해냈어요? 신혼부부 특공 받으려면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말아야 돼. 네. 혼인신고를 안 하고 진짜 큰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 안 하면 혜택 받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안 하고 정말 큰일이에요. 계속 버티다가 그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거. 이런 특공 하는데도 유리하고 게다가 집 살 때도 유리해요. 집 살 때도 유리하고 게다가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기도 좋고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기도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신혼 그 혼인신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살고 네. 혼인신고를 안 하면 요즘 집 살 때 대출 40%밖에 안 해주잖아요. 네. 그러나 어차피 우리 둘이 신혼부부예요. 네. 신혼 결혼할 거야. 근데 혼인신고 안 하면 제가 집을 사요 그냥. 네. 그리고 나서 10억짜리 집을 4억 대출 받아서 네. 6억에 사. 네. 남는 돈은 어디서 뭐 사채를 빌리든 어떻게든 해요. 그 다음에 나의 신랑께서 이 집에 전세 들어와. 전세 들어오는 거예요. 전세 들어올 때 전세 대출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세 5억에 내놓으면 전세 대출 4억이 또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8억은 일단 대출로 해결하고 나머지 2억만 어떻게 하면 그냥 둘이 신혼집에서 같이 살 수 있는 건데 제가 어디 사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현금 돼. 6억이 있어야 이 집을 살 수 있는 걸로 바뀌는 거죠. 이게 뭐 혼인신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똑같은 아파트인데도 집을 살 때는 대출을 안 해주고 네. 전세를 살 때는 거기에는 전세 대출을 해주는 해주고 그 제도가 꼬여 있어서 생기는 구멍이죠. 아무튼 네. 혼인신고를 한 사람으로서는 매우 억울하다. 매우 억울하다. 특공으로 받는 건 그래도 관심들이 있을 텐데 작은 평수만 있는 거예요? 특공은? 특별공급은 85제곱미터 이하고 공급가의 9억 원 이하 주택에 그렇게만 있거든요. 해당된다. 네. 그래서 그걸 넘어가는 대형 사이즈의 주택에는 없는 특공들이 많아요. 네, 모든 특공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은 네. 가액 기준 따라서 달라서 그래서 서울 요지에 공급하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분양가가 막 14억 넘어가고 하잖아요. 34평 네, 기준으로. 네, 그렇죠. 그런 데는 9억 넘는 그래서 그런 지적도 그때 나온 거예요. 뭐냐면은 분양가가 14억 정도 되는 서울의 고가 아파트인데 신혼부부 특공으로 나오니까 네. 아니, 세상에 무슨 신혼부부가 그 돈이 있냐 그 돈이 있냐 그렇지 네. 이런 지적이 바로 나와가지고 네. 네. 수정이 있었습니다. 아, 네. 9억 이상은 뭐 안 된다. 네네네. 아, 부동산 얘기하면 약간 우울해져요.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고구마를 생각해요. 전 날만 있을 뿐인데 네. 우리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네. 이렇게 집이 어려울 때는 네. 외국인들한테 미안하지만 네. 외국인들은 좀 잠시 집을 사지 못하게 좀 막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 오히려 네. 외국인들은 자국 은행에서 대출 막 90%씩 받고 이렇게 집 산답니다. 확인해 본 바는 아니라 그런 의견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가계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제한이라는 게 그게 다 키워드를 쪼개서 보면은 그럼 가계가 아닌 주체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라든가 네. 아니면 주택 관련 담보 대출을 가계보다 더 잘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되는 거고 네. 실제로
대출 규제는 2017년 팔리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투기과열 지구의 LTV가 60에서 40으로 낮아지고 예. 그러면서 전세가율보다 낮은 대출 한도를 줬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쓰고 싶으면은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게 훨씬 더 자본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고 예. 대출 받고 집 사는 건 상당한 현금 부담이 발생해서 자연스럽게 그렇죠. 2018년부터 전세 끼고 집 사는 그런 문의가 갔잖아요. 예. 근데 그게 가계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 가지로 후폭풍이 있었는데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집을 살 때는 LTV 40이었는데 전세 끼고 집을 사고 그 임차인을 퇴거하는 경우에 퇴거시키는 경우에는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담보 대출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구입 자금 대출이 아니라 담보 대출로 변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예. 그런 담보 대출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그럼 가계가 아니라 사업자로 변경을 해가지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개인 사업자가 내가 집이 있는데 내 개인 사업을 하는데 좀 어려워져서 이 부동산을 담보로 받고 싶다. 네. 아. 그러면 몇 프로까지 되냐 하면은 은행 갔더니 85%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사업자 구입자금 대출은 안 되지만 네. 사업자의 주택 담보 대출은 되니까 네. 자연스럽게 머리를 써가지고 아 그러면 살 때는 전세 끼고 사고 그 다음에 2년 지나서 사업자 명의로 담보 대출을 받으면 85%까지 나오는구나. 예. 이게 이 금융권의 주택 관련 대출 폭증하게 된 그런 제도적 배경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가계신용 대출 가계신용 추이를 보면은 뭐 1금융권 저희가 말하는 은행권도 있지만 그 네. 비은행권 금액이 정말 폭증하고 있는데 네. 네. 여기 이런 영향들이 다 있는 거죠. 그건 이자율 얼마나 합니까?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저축은행에서 주로 취급하니까 네. 주요 은행 대비해서는 거의 100bp 1%포인트 이상 높은데요. 다만 네, 특징은 뭐냐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30년 모기지 이런 방식인데 네. 네. 그래서 원리금 상환 방식을 조금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분할 상환하죠. 네네. 이거는 거치예요? 담보대출은 맞아요. 그냥 거치식이어가지고 이자만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 독인인 거예요. 지금도 그게 가능해요? 지금도 그게 가능해요? 지금도? 사업자 대출을 받는 거요? 네. 가능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닐까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진짜 여러 가지 방법을 본인 저희가 대본 없이 아니게. 대본 없이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수요자 입장에서는 꿀팁. 네. 근데 이런 방식으로 내 그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대출 규제나 문제나 네. 사실 제가 대출과 이런 쪽만 말씀을 드렸는데 네. 2017 파리 부동산 대책이 그래서 느껴보면은 다 느끼셨겠지만은 이게 핀셋으로 요약할 수가 있잖아요. 예. 특정 세그먼트에 대한 어떤 규제 강화. 그런데 그 키워드를 잘 분석해 보면은 그렇지 않은 세그먼트가 발생을 하는 거죠. 가계 대출이니까 그럼 기업 대출은 괜찮다. 네. 또 가계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거는 규제를 하니까 그럼 법인 만들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건 괜찮다. 예. 가계가 조정지역 주임사 등록하는 게 문제니까 그럼 비조정지역은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핀셋 방식이 나왔었던 거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청약도 다 똑같이 볼 수 있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한 개 두 개씩 조금 돌아가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요. 알겠습니다. 뭐 항상 뭐가 있으면 구멍이 또 생기는 거죠. 오늘 준비한 뉴스는 이건가요? 네. 네. 아 그렇군요. 요즘 거래가 많이 안 된다면서요? 네. 집값이 뭐 네. 오르는 거야. 근데 통계로 조금씩 나오고 뭐 지역별로 좀 다른데 거래가 급격히 줄었다고. 네. 고가 주택 거래량은 특히 많이 줄었고요. 왜 네. 줄었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거래가 줄어든 게 어떤 이유? 그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데 보통은 거래량이 감소하면은 예. 시장 가격이 조금 안정화되는 국면에서 감소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정화가 좀 될 거라는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안정화는 약간 하락. 내지는 네, 그냥 상승 스톱 네, 옆으로 예. 네, 옆으로 이제 기는 그런 구간을 안정화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한 게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결국 시장 가격이라는 거는 매수 매도자가 똑같이 생각해야지 거래가 되는 건데 네. 매수자와 매도자가 생각하는 게 그 간극이 벌어졌다는 거 네. 그게 자연스럽게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호가는 높아지고 네. 추격하기에는 너무 호가가 네, 높고 매수자는 그 가격에 사기 싫고 네, 그러니까 거래는 실제로 많이 발생하진 않고 네. 그래서 주택가격이 고가주택으로 갈수록 거래량 크게 감소를 했고 특히 서울시가 고가주택이 많은 구간이다 보니까 서울시 매매거래량 감소는 좀 트렌디하게 나오고 다만
그러면 자연스럽게 6억 원 이하의 일반 주택군으로 가면은 이제 그런 쪽은 거래가 좀 활발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주택 가액이 아 주택 거래량이 가액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네. 요즘도 이제 상담이 많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최상욱 대표님한테라도 뭐 좀 그러니까 뭐 유료 상담 컨설팅 이런 거 말고 네. 아 좀 고민하다가 잘 안 것 같으니까 네. 예를 들면 뭐 선후배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최선배 내지는 상우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하는 게 아마 두 가지일 거예요. 무주택자인데 지금 이 가격이라도 좀 사야 되냐?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이게 1번 질문일 거고 예를 들면 이제 집을 좀 팔고 줄이거나 아니면 집이 두 개 있거나 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고점 같은데 좀 팔아야 되나? 아, 뭐 이런 똑같은 질문이긴 하겠습니다만 네. 어떻게 답을 주세요? 주택이 한 채 이상인 경우에는 네. 거의 대부분의 관심사는 세금인 것 같고요. 네. 팔지 말지 문제가 아니라. 아, 그러니까 세금을 좀 줄여줄 형태의 뭐 정책 변화가 예상이 되는지, 아니면은 뭐 정리를 하는 그런 수순이라든가 절세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 보이고요. 예. 네. 그리고 무주택 가구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고민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40대고 제 예. 주변의 사람들도 최악 점수가 은근히 좀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60점은 넘지 않고 네. 40-50점대 구간에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기존 주택을 지금이라도 따라가서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좀 더 청약을 기다려보는 게 맞는지 그런 고민들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주택을 구입하겠다고 네. 생각하는 경우에 예. 좀 더 근본적으로 뭐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고민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뭐 그렇게 각각 세 가지로 혼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네. 답은 보통 어떻게 주십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가요? 거 하라고 하죠. 네. 상신 사고 말고 네, 제가 뭐 뷰테이킹 안 하고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도저히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전혀 높은 확률로 이렇게 예측할 방향성이 안 보인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아 아니요 저는 7월에 3프로 TV 나왔을 때 네. 그때 신과 함께 채널에 나왔을 때 네. 그때 드렸던 얘기는 뭐였냐면은 여러 가지 공급 정책이나 등등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주택 정책을 끌고 가는 헤드가 조금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고 대선 전까지 매우 굵직굵직한 형태의 정책 변화는 없어 보여서 네. 그래서 현재 분위기가 단기적으로 좀 과열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그때 좀 드렸었고 네. 그래서 실제로 7월, 8월에 좀 과열 양상으로 단기 그렇죠. 상승률이 좀 예. 높아지는 그런 국면으로 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선거 그리고 내년 그러니까 내년 정도 되면은 조금 뭐랄까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공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장에서 네, 예상하고 소화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연말까지는 좀 강세로 가다가 조금 눈치 보는 장세로 변하지 않을까 상당한 기간 동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환경 영향 따라서 달라질 거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특히 고가주택으로 갈수록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도 굉장히 이해는 돼요. 예. 그리고 또 6억 원 이하 일반주택의 거래량이 활성화한 것도 예. 예. 매우 공감이 많이 되고요. 시장에서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 점심 먹으면서 네. 이런 분 저런 분하고 얘기하다가 집값 얘기가 또 나왔는데 네.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도 다르고 잘 모르는데 네. 지금 집을 사서 내년에 팔아야지 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어차피 이제 집 한 채 사서 내 집에서 살려고 하는데 아직 내 집 마련이 안 돼 있으면 네. 이 가격 언저리에서 사는 게 맞냐? 네. 아니면 뭐 한 3-4년 후로 뭐 주택 그 마련 시점을 뒤로 돌리면 꽤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있을 가능성이 있느냐? 네. 그게 고민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사례를 보면 고점 찍고 많이 내려오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각 나라의 그 주택 가격 그래프를 조금 긴 시간으로 보면 일본 하나가 좀 유일하게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처박는 그래프고 네. 대체로는 우상향이에요. 네, 그 카타리나 큰얼굴에서 논문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때 예. 그 당시 일본 주택의 그 시가총액은 일본 GDP의 거의 6배를 넘었었어요. 예. 네, 제가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을 종종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는데 네. 작년 우리나라 GDP가 경제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조금 빠져서 계산하면 작년에 3.1배로 사상 최고 찍었거든요. 네. 주택에. 네, 네. 저희가 평균적으로 2.2배였다가 2017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2.2, 네. 2.4, 2.7, 3.1배까지 올라가서 네. 꽤 굉장히 그러니까 역사상 최고 수준의 주택 가격인 건 사실인데 네. 그 당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배를 넘어섰어가지고 굉장한 좀 버블이 있었고 그게 정상화되는 구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버블이 네. 있으면 좀 내려올 걸로 예상하는 것도 합리적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집값이 누가 봐도 너무 많이 오르긴 했으나 그게 시간 기다리면 일본처럼 내려올 집값 수준인지 이제 내려오냐 안 내려오냐는 다양한 이제 정책 변수도 있을 거고 네. 있겠죠. 다만 이게 집값이 내리는 쪽으로 정책을 어떻게 잘 하면 그렇게도 가능성이 있으니 좀 기왕 늦은 거 기다려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 내려봐야 10%예요 라고 생각하면 오를 확률 내릴 확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고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큰 그림으로 볼 때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그런 질문을 할 때 저도 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자산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야 되고 내려갈 것 같으니까 사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실수요자가 하고 있다면은 네. 굉장히 투자 베이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사실 고가 주택을 사는 실수요로 사는 사람도 있고 일반 주택을 실수요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자산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고가 주택을 실수요로 사는 사람보다는 뭐 자기가 속한 주거 문제를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좀 더 많았고 네.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이긴 했어요. 그래서 마치 그냥 정말 부동산이란 자산군에 대해서 가격 전망하듯이 저희가 코스피 전망하는 것처럼 올라갈 거니까 사고 내릴 거니까 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당연히 사람의 마음이 단기 급등한 거를 좀 기간 횡보라도 기다리고 싶고 네네. 조정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니까 오히려 실수요가 주택 구입을 안 하게 되는 현상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거 문제는 주거로 풀어야 되는 거고 그 자기의 한정적인 자본화에서 그냥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선택이 넘어서서 투자 아이디어를 접목시켜가지고 더 오를 지역이라든가 올라가야만 좀 산다거나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추가시키게 되면은 뭐 결국에는 이도저도 못한 아무것도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집 문제는 주거로 풀고 투자는 투자대로 다른 방식으로 쓰라고 하고 있어요. 저 말이 맞는데 네. 약간 예를 들면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그러니까 그래, 막 그런 생각은 들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작년에도 안 샀고 그 재작년에도 안 샀는데 이 가격을 보고 막 살려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 그렇기도 하죠. 그도 하고 기왕 이제 기다릴 거면 네. 이게 이제 뭔가 정책이 바뀌든 어떻게 하든 해서 좀 뭔가 조정이 오면 꽤 깊은 조정이 올 건지 아니면 오르는 것만 맞고 또 서서히 우상향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네.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마켓 전체로 생각하시면은 네. 매크로 변수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변수밖에 얘기할 수가 없게 돼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하게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네. 뭐 입지 가치나 상품 가치가 변하는 그런 지역들에 대한 선택을 한다거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제 느낌은 네. 뭔가 좀 정책이 방향이 좀 바뀌고 그러면 네. 꽤 조정도 있을 것 같아요. 불행히도 저의 이 자산 가격 방향과 관련해서는 100% 틀렸습니다. 그동안 피해가셨나요? 그러니까 뭐 적당히 틀린 게 아니라 거의 100% 네. 틀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 상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금리 인상도 아, 네. 잘 못 맞춰요. 이 프로님은. 제 대표님은 이제 일주일 동안 또 보내드리고 네. 또 일주일 후에 그동안 이번 주는 별로 부동산 관련해서 특별한 뉴스는 없었네요 하는 날도 좀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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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커스마스의 최상욱 대표였습니다.